출국한 기록이 없다고요? 확실해요? 알겠어요. 다시 연락하죠. 출국 기록이 없대요? 그럼 지금 석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석경을 다른 데로 빼돌린 것 같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어. 안 돼요. 성급하게 얘기했다간 오히려 석경이가 위험해져요. 석경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주단태는 무슨 짓이든 하고 말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만에 하나 설아처럼. 제가 반드시 석경이 찾아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 지금 절 믿고 있어요. 내일 바로 출근해서 석경이 행방 찾을게요. 좁이서 뒤를 캐면 뭔가 나올 거예요. 무섭구나. 엄마 무서워. 석경이 제 동생이에요. 내 동생은 내가 지켜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 배우려고요. 우리 아드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고분고분해졌을까 궁금한데? 착하게 사는 게 지겨워서요. 이젠 주도한테 아들답게 살아보려고요. 악마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악마가 돼야죠. 펜트하우스도 엄마 회사도 다 제 거라면서요. 본격적으로 경영 배워보고 싶어요. 아버지. 제 건 제가 지켜야죠. 역시 내 아들다워. 이제 내가 가진 건 모두 네 거야. 넌 내 자랑스러운 핏줄이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해. 그래야죠. 근데 석경이는 왜 갑자기 유학 보내신 거죠? 그거야. 석경이가 원해서지. 알잖아. 난 석경이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 거. 우리 아들 오랜만에 한번 알아볼까? 석경아, 무슨 일 있어? 계속 연락이 안 되네. 통화 가능할 때 전화해. 수업이 좀 많아서 다음에 통화해.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전부 다 삭제되어 있어요. 조비서가 이미 손을 쓴 것 같아. 짐작했던 일이야. 혹시 모르니까 블랙박스 카피해도. 그럴게요. 나중에 통화해.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외출하세요. 천수부지 가시는 거면 저도 갈게요. 다음에. 오늘은 다른 볼일이야. 가지. 지금부터 청아아트센터 상주음악과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영예의 대상 한 명에게는 군면제의 특혜와 이태리 유학 기회를 제공하며 1년에 3번 청아아트홀에서 독창회를 열어줄 계획입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께서 추천한 오페라 아리아 10곡 중 한 곡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공을 뽑으시면 됩니다.
선택된 곡은 라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입니다. 난 오늘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베로나의 실력은 최고였어요. 하지만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고의적으로 키를 올렸어요. 오페라 아리아는 원키로 불러야 되는 규정을 어겼으니 이번 오디션은 무효입니다. 그게 공연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이 아닐까요? 베로나, 넌 다 알고 있었지? 무슨 말이야? 반주자가 분명 키를 올렸는데도 넌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어. 설마 반주자 매수한 거야? 그랬다면? 부정행위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디션을 봐. 이의제기할 거야. 넌 탈락이야. 뭐야? 니들도 다 베로나의 한패야? 넌 그동안 정당 있니? 뭐? 여태껏 대상을 휩쓸었던 모든 콩쿠르에서 공정했다고 자부할 수 있냐고. 지금까지 대회들 다 문제 삼아볼까? 야, 이민혁! 넌 서울대 프라이드가 있지 무슨 이런 애들 편을 들어. 서울대 뭐? 아, 편법이라고 통하는 게 서울대인가? 대체 무슨 편법이 있었다는 거야? 오디션이 시작하기 전부터 넌 이미 축배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어. 이게 편법 아니면 뭔데? 니네 엄마가 미리 알려준 거잖아! 탈락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야. 여기 있는 애들 다 너한테 밀려서 그동안 대상 포기당했어. 근데 우리가 꼭 공정하게 오디션을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안 그래, 하은별? 너무 억울해하지 마. 늘 네가 해왔던 방법이니까. 웃으세요, 아줌마. 주위 실탄 표정 다 보이잖아요. 노래 축하해. 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디션 무사히 마쳤어요. 그 친구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뭐 제가 뭐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베로나 학생 틀림없이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될 거예요. 오디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자, 덕분에 잘 지내다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다음에도 제 초대에 또 응해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누구 부탁인데.
무슨 잘난 체를 하려고 사람을 오라가라야? 이런 약 먹는 거 너네 엄마도 알아? 네가 그 약을 왜 갖고 있어? 예전부터 먹던 신경 안정제야. 아주 긴장할 때만 먹는 거라고. 진쌤이 그렇게 말했어? 그걸 믿었어, 바보야? 엄마 죽던 날일 네가 하나도 생각 안 난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넌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였어. 이 약 기억 삭제하는 약이야. 계속 먹으면 위험해. 조기침이 올 수도 있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쌤이 나한테 그런 무서운 약을 왜 먹여? 너네 엄마 때문에 너까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다시는 이딴 걸로 사람 불러내지 마. 정신 차려, 하은별. 절대 이런 약 먹으면 안 돼. 하은별! 아저씨, 저예요, 베로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되세요? 이건 완전 또라이네. 뭐하는 거야? 주석경. 아빠. 석훈 오빠 불러줘요. 오빠가 알면 아빠 가만 안 둘걸요? 그 미천한 주둥이로 내 아들 이름 들먹이지 마. 너랑 석훈이는 핏줄부터가 달라. 넌 더럽고 천박한 죽은 민설아랑 같은 핏줄이야. 민설아 쌍둥이 동생. 민설아? 쌍둥이? 내가? 하찮은 핏줄을 데려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펜트하우스에서 최고로 살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빠! 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잖아. 심수련 뒤통수 치고 내 손 잡은 건 너잖아. 지 엄마인 줄도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 자식이면 아빠가 날 키웠을 리 없잖아. 민설아 동생을 왜 아빠가 데려다 키워? 네 덕분에 네 엄마가 충분히 괴로워했거든. 이제 네 역할은 여기서 끝이야. 네가 그렇게 돌대가리 꼴통인 줄 알았으면 민설아 때 꼴꼴 그랬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밥값은 해줘야지. 네 엄마한테 눈물로 호소해. 살려달라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달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여보세요. 도외건설 시공권 당장 포기시켜. 그럼 모든 게 아름다워져.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네 딸이 살 수 있거든. 주석경 사실 이태리 안 갔어. 내가 꽁꽁 숨겨놨는데. 평생 못 봐도 상관없나? 네 친딸? 석경이 어딨어? 석경이 몸에 생채기라도 내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아 참 흥분하지 좀 말고. 네 딸년이랑 대화 좀 해. 네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석경아,
소경이니? 거기 어디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어서 말해. 네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며. 천수지구 시공권 당장 넘기라고 해. 딸의 간곡한 부탁이라. 석경아,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어? 아빠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해주지 마. 나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 아이씨, 이런 미친. 여보세요. 여보세요. 석경이 저거 내일 안에 다른 데로 치워버려. 내가 처벌하고. 씨. 네, 의장. 내가 진짜 엄마 딸이었다고 인사라가 되었니? 말도 안 돼. 아니야. 엄마의 말로 솔직해져봐. 로나 엄마 죽은 거 속으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아줌마가 엄마 딸 죽어서 천벌받았잖아. 제발 착한 척 그만하고 엄마 진심 좀 드러내봐.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네 아빠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더 이상 상관 안 해.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이제야 본직을 드러내시네. 언제는 뭐 날 딸치기보다 했나? 돈 받은 만큼 열심히 가르쳤고 되레 성실하지 않은 건 석경이었어요. 도둑으로 몰아 모욕 준 것도 따님이었고요. 닥쳐! 석경아. 청와영 수석은? 제 실력으로 떳떳하게 합격한 것도 죄가 되나요? 그동안 일부러 우리 집 드나들면서 정보라도 빼간 거 아니야? 너한테 빼내갈 정보 같은 게 있을까? 석경아! 이건 아! 뭐하는 짓이야! 인생 똑바로 살라는 내 경고야. 왜? 억울해? 그럼 멍청이 불부터 나 본데? 얼른 가자. 자꾸 말을 어떡해. 하지마! 못 내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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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막아! 석경이 어딨어? 여긴 어떻게 알고? 큰일이 가르쳐줬나? 석경이 어쨌냐고!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딸? 석경이가 네 친딸인 거 알고 온 거야? 내 핏줄이든 아니든 처음부터 석경이 내 자식이었어. 그래, 네 딸년 지금껏 고이고이 잘 키워줬으면 그 보답으로 시공권 빨리 넘겨. 이딴 짓 하려고 석경이 데려와 키운 거니? 두 번 다시 그 손으로 석경이 못 건드리게 해줄게.
엄마, 나 이제 찾지 마. 적어도 아빠한테 안 잡힐 테니까. 석훈아, 큰일 났어. 석경이가 사라졌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쪽으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손으로 꼭 바로잡을 거야. 아, 잡아! 주석경, 잡히면 죽여버리겠어. 아빠. 민별아. 너무 오랜만이지? 몸은 괜찮아? 학교는 잘 다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야?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미안해, 은별아. 아빠가 꼭 할 일이 있어서. 그게 뭔데? 설마 로나랑 관련된 일이야? 로나 엄마 죽음을 밝히려고? 아빠가 왜? 아빠랑 결혼한 여자라서? 베로나 엄마가 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아빠한테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도 이제 어린애 아니야. 아빠도 더 이상 네 어리광 받아줄 마음 없어. 학교까지 찾아온 용건이나 말해. 이 약 왜 네가 갖고 있어? 설마 너 이 약 먹었어? 뭐야? 베로나가 아빠 찾아갔어? 그래서 나 만나자고 한 거야? 이거 기억 없애는 약이야. 예전 로나 사고 때 네가 먹었던 약. 이거 누가 줬어? 진분홍이야? 아니 네 엄마야? 그냥 주떡약이야! 아빠 상관마! 은별아, 로나 엄마 사고 때 너 뭘 본 거야?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약까지 먹으면서 진실을 숨기려는 거잖아, 어? 로나가 알아내달라고 시켰어? 난 몰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기억해내야 돼, 반드시!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돼. 아빠도 너도 더 이상 로나한테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더 죄를 지으려고 그래. 정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면? 내가 기억해내는 게 아내 하나 엄마랑 관련 있는 일이면 어쩔 건데? 그래도 기억해야 돼. 진실이 뭐든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안 버려. 그러니까 아빠 믿고 그날 있었던 일 아빠한테 다 얘기해줘. 응? 지금까지 우리 딸. 베로나를 위해서 내 머리라도 쪼개서 열어보고 싶은가 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난 아무것도 몰라. 은별아, 은별아, 은별아! 천사진, 네가 쓰고 있는 가면 내 손으로 꼭 벗겨버리겠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로건 살아있어요. 역시 주단태 짓인가?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단태가 데리고 있는 닥터입니다. 로건 목숨을 연명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한 모양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주단태는 악마라고. 자기 손으로 폭탄을 설치하고 숨통은 끊지 않고 살려서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었어요.
미친 사이코패스! 주단테, 당신 손으로 죽여줘요. 로건 어디 있어? 난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백중기한테 들었어. 네 사이코 행각. 로건 어딨냐고? 정신들 차리세요. 당신들 지금 백중기한테 속고 있다고요. 허튼 시작할 생각하지 마. 네 머리통을 날려버리기 전에 로건 어디 있는지 말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요. 하지만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정말로 로건을 살리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한다니까요. What a silly tongue. 사진 봐봐요. 로건 옆에 있는 저 쓰레기통에 뭐라고 써 있는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하, 어쩐지 낯이 익다 했네. 로건이 있는 곳 펜트하우스예요. 지금 로건을 데리고 있는 사람 심수련이라고요. 심수련? 심수련이라면 그 여자가 나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웠네. 백준기를 데려온 사람도 백준기한테 폭탄을 설치하라고 시킨 사람도 다 심수련이라고요.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낸 네 죄야. 너한텐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한텐 목숨이거든. 와주셔야겠는데요. 헬퍼룸 뒤쪽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그래요?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이죠? 처음 보는 공간인데. 사고로 이용하는 곳이네요. 누구세요? 심수련. 네 죽은 딸 때문에 우린 로건한테 이런 지독한 복수를 해? 로건? 로건이라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지 몰랐네. 백준기를 시켜 로건 차를 폭파시키고 이렇게 감금하고 있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게 민설아에 대한 당신의 복수인가? 주단태 네 짓이지. 로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억지는 이제 안 통해. 우리 앞에 진실이 이렇게 다 밝혀졌잖아. 불쌍한 로건. 사랑하는 여자한테 완벽하게 속았네. 로건! 로건! 심정지가 오해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 그리고 이 여자도 끌고 가! 가마린! 로건 좀 보게 해줘요. 제발 로건 좀 보게 해주세요! 로건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 로건! 로건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든 것들 하나도 살려두지 마. 대단해 천서진. 제임스를 제대로 속였어. 이제 축배를 들 시간인가? 역시 우린 환상의 파트너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심수련을 못 죽여서 안달이지? 천하의 천서진이. 내 생에 가장 신경 쓰인 여자였어. 심수련. 수련 씨. 어머!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우리끼리 먼저 시작했는데 괜찮으시죠? 잘들 지내셨죠? 아, 그리고 이거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피칸파이예요. 이따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천쌤 표정 봐. 천쌤도 피칸파이 준비했대. 이야, 지금 먹어봐도 되죠? 아, 나도 한 조각 줘봐요. 이야, 아무튼 제주꾼이셔. 사온 거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되네요. 에? 참 이거. 디저트에 어울리는 게 있죠? 여보, 가서 보르도 와인 좀 가져와요. 좋은 거 같이 마시게. 어서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 망신 주니 재밌니? 속이 시원해? 그러게 적당히 좀 해. 뭘 그렇게 있는 척 아닌 척. 안 피곤하니? 자긴 와이프가 수준 떨어지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나도 다 당신 체면 생각해서. 좀 솔직해져. 진짜 내조는 수련 씨처럼 하는 거야. 주회장 사업 잘 되는 거 봐라. 뭐 하는 거야? 남의 여자 칭찬하는 그런 거 대단한 줄 알아? 저 화장실을 못 찾아서. 난 그때 네가 가진 걸 다 뺏고 싶었어. 펜트하우스도, 네 남편도, 여유 부리는 그 우아함도 전부 다. 남자들 다 그래요. 심수련 네가 미치도록 거슬렸거든. 내 평생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여자였어. 심수련, 너 때문에 오윤희도, 로건도 죽은 거야. 널 이기기 위해선 네 양팔을 부러뜨려야 했으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또 있을까? 걸리적거리던 놈들을 싹 다 치워버렸다고. 오늘은 취하도록 마셔보겠어. 그 사람 상태가 어때? 지금 나 내 돈도 좀 확인해야 돼. 제발! 난 절대 로건을 죽이지 않았어.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난 로건을 오늘 사랑했다고. 허건. 수련 씨.